자, 이제 25쪽을 한번 같이 배워보시죠. 한자를 읽어볼까요? 뇌산, 뇌산, 위상, 위상, 흰백, 흰백, 구름운, 구름운, 뇌산, 뇌산, 위상, 위상, 덮을게, 덮을게, 물수, 물수, 속중, 속중, 밝을명, 밝을명, 달월, 달월, 물수, 물수, 속중, 속중, 구슬주, 구슬주, 뇌산, 뇌산, 포갤첩, 포갤첩, 안일미, 안일미, 가릴차, 가릴차, 일천천, 일천천, 거리리, 거리리, 꿈몽, 꿈몽, 달월, 달월, 외로울고, 외로울고, 서로상, 서로상, 비출조, 비출조, 두양, 두양, 고향향, 고향향, 마음심. 마음심. 네, 한번 읽어볼까요? 산상백운, 산상계요, 산상계요, 수중명월, 수중명월, 수중주라, 수중주라, 산첩미차, 산첩미차, 천리몽하고, 천리몽하고, 월고상조, 월고상조, 양향심을. 해석할 수 있겠죠? 산상백운 네 글자 해석할 수 있나요? 산 위에 흰 구름, 그렇죠? 산상계 어떻게 될까요? 그지요? 산 위를 덮고 이렇게 되지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저 개자가 이렇게 우산이라든지 뭐 옛날 일산처럼 이렇게 일산 임금님 지나가실 때왜 위에 임금님 위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일산이라고 그래. 해일자, 우산산자, 햇빛 가리개. 지금 말로 양산이지요. 그 일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산 위에 있는 흰 구름이 마치 그 일산과 같더라. 그런 말이죠. 응? 산상백운. 산 위에 지금 뭐가 있어요? 흰 구름이 탁떠 있어요. 마치 거기만 이렇게 햇빛을 못 받는 거 생각하면, 아, 저거야말로 진짜 산상계구나. 산 위에 있는 일산이로구나. 산 위에 덮개로구나. 근데 사람 마음에 따라서 산 위에 떠 있는 구름이 따뜻한 솜니불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그죠? 때로는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 달려있다. 수중명월 수중주라. 수중할 때 중자를 흔히 가운데 중 이렇게 되게 하는데, 실제 우리 물가를 이렇게 지나갈 때볼 때는 뭐예요? 달이 꼭물 한가운데 있던가요? 가에 있어도 그 나를 따라오면서 그게 흐니까 가운데라기보다는 물속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지요. 중자가 속중자로 쓰일 때는 뭐지요? 언제 쓸까요? 그런 때는 예문을 든다면 우리 이렇게 쓰면 되나요? 심중이라는 말을 쓸수 있나요? 심중. 그러면 마음 가운데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마음속이라고 하지요. 심중에 있는 말을 털어놓으시오. 뭐 이렇게 하던데. 여기도 마찬가지요. 심중 똑같지요. 수중 그죠. 물 속에 다른 달인데 무슨 달? 밝은 달은 물 속에 구슬주자인데 사실은 진주 우리 그러죠. 물 속에 진주로다. 진주를 사러 막 헤매고 다닐 때는 달처럼 저렇게 큰 진주는 얼마나 비쌀까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밝은 달은 물속의 진주로구나. 산 위에 있는 흰 구름은 산 위에 있는 덮개가 되고 산 위에 우산 양산이 되고. 그죠? 물속에 있는 밝은 달은 물속의 진주로구나. 그렇다고 또
진주 캔다고 물속에 다이빙하면 또 200이 되는 거예요. 산첩 미차 천리몽 이럴 때는 밑에 천리몽이라는 걸 해석할 수 있어요. 천리몽 이 해석을 어떻게 할까요? 리자는 십리, 백리, 천리라는 리자예요. 그래서 거리리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천리몽 뭘까요? 천리의 꿈이 뭐예요? 천리의 꿈이 뭐죠? 만리의 꿈 이런 말도 하는데. 어허, 생각들이 다 다양하시군요. 그게 아니라 천리 밖에 가는 꿈. 네. 무슨 말이에요? 내 그리워하는 사람이 천리 밖에 지금 가 있어요. 그럼 남편 생각하면 어디로 가요? 그 꿈이 천리까지 따라가지요. 네. 천리 꿈이라는, 천리몽이라는 것은 그 멀리까지 내 마음이 따라가는 그런 꿈. 지금 저 지도책을 펴보세요. 마음속에. 갑자기 그리스 반도가 보이나요? 아테네 성전이 보이세요? 거기까지 벌써 마음이 쫙 가잖아요. 근데 꿈길에서 내가 늘 그거를 이렇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으면 꿈속에 그런 꿈을 꾼단 말이죠. 그거를 뭐라 그래요? 만리의 꿈. 그러면 청운지몽 이렇게 할 수 있나요? 푸른 구름의 꿈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게 뭐예요? 갑자기 하늘에 있는 파란 꿈이 돼서 멀리까지 비치는, 멀리까지 가는 그런 꿈. 청운의 꿈을 품고 이런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차자가 가린다, 차단한다 할 때 쓰는 차자예요. 그죠? 그러면 미차 천리몽 다섯 글자 해석할 수 있지요. 천리의 꿈을 가리지 않는다, 가리지 못한다. 뭐가요? 산첩이라도. 그 말이죠. 예? 네? 산첩이라도 미차 천리몽이라. 그런 말이에요. 산이 첩첩이 쌓였다 하더라도 내 마음 천리를 가려는 그런 꿈은 가리지 못하더라. 이해가 되세요? 이게 뭐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꿈은 이런 물체의 장애를 받지 않는다 그런 말이지요. 그지요? 산보다 더 큰 장애가 있나요? 없지요. 이런 건물은 산이 한번 무너지면 건물 삽시간에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런 거대한 산들이 겹겹이 쌓여있다 해도 내 꿈은 그거를 다 뛰어넘어 간다 그런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어떠한 장애가 있다 해도 내 꿈은 저버릴 수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그 다음에요. 월고상초. 달은 하늘에 보니까 달, 별들은 달이 밝아지면 별이 안 보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달 혼자 외롭게 있지요. 그래서 외로울 고자를 쓴 거예요. 월고. 달은 외로워서 상초 양향심. 서로 비춰요. 누구랑 서로 비출까요? 양향심. 네? 하늘엔 달 혼자 있지만 그대한테도 달이 비춰지고 나한테도 비춰져서 내 고향 마을도 비춰지는 것 같고 네 고향 마을도 비춰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분명 곧 달은 하나인데 양향심이에요. 그대와 나랑 둘이 있다 보니까 그대의 고향도 비춰질 거고 우리 고향도 비춰질 거고. 그래서 이 사실은 달을 보면서 님 생각도 많이 하지요. 고향 생각도 많이 하고요. 특히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면 달을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도 저 달을 보고 계시겠지. 달을 정점으로,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정점으로 내가 있는 이곳도 비춰주고 어머니 계신 저쪽도 비춰주니까 양향심이지요. 그래서 이 구절 두 구절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 마음은 모든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런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꿈이라는 것도 여기는 없지만 마음속에 늘 그려놓은 마음 세계예요.
지난번에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그 꿈들도 지우는 거더라고. 지워야 되더라고. 그렇죠? 지금 여기 수업하러 오셔가지고도 아, 수업 끝나면 뭐 해야지 뭐 해야지 하는 그게 다 꿈이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그쪽으로 가버리면 여기서는 몸만 몸체만 그냥 흔들거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련이 좋은 게 뭐냐면 그때그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자,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진영이 엄마의 별명은 토마토고 진영이는 방울토마토래. 너는 뭐야 그럼? 곁에 붙어있는 토마토인가? 진영이는 앵두. 앵두? 그래도 괜찮아. 시를 잘 전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 자, 한번 읽어보죠, 이제. 산상배군 산상계염 산상배군 산상계염 수중병월 수중주람 수중병월 수중주람 산천미 차 천리 몽하고 산천미차 천리 몽하고 월고상조 양향심을 산상배군 산상계염 산상배군 산상계염 수중병월 수중주람 수중병월 수중주람 산천미차 천리몽하곰 산천미차 월고상조 양향심을 월고상조 양향심을 네, 수고하셨습니다.